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며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20세기까지 온 세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혼구원을 주시고 많은 사람이 육체가 죽어서 갔지만은 앞으로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예언으로 한랑시대 택한 종들을 불러 모아 3대 무장을 주시고 정마의 3세력을 무찌르고 흑암을 뚫고 나가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아 누리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대시대마다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맞아서 심판을 받았나이까. 일곱 머리 짐승들이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가려고 강대국가로 나와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북방의 공산당의 계율로 온 세계를 잡아가려고 거짓 평화를 외칠 때에 기독교가 어리석어서 마치 하와와 같이 거짓 평화를 좋다고 따라가고 한국에도 KNCC가 큰 교단 8개가 하나가 되어서 WCC를 박수치고 오라고 그래서 2013년도에 한국에 큰 우상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 백배 주시고 우상과 싸우는 멸공 사상으로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시연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저 열심으로 싸워야 될 때가 가까웠나이다. 더욱 용기 백배 주시고 우리 숫자가 너무 더 적습니다. 미약한 여국들이나 우리 예수님의 강하시니 미약해도 최장은 제가 될줄 믿고 타작기가 되어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은 주님 이름으로 함께 역사한다고 약속해 싸우니 소수라도 이 아침도 나와서 무릎을 꿇였나이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돌같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예수님 마음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인격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줄 믿사오니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제약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라는 뜻은요. 이름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좋지요. 비둘기가 얼마나 좋은 새입니까? 그런데 이름은 좋은데요. 피력이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큰 예를 맞았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나훔서는 반대로 진노를 나타냅니다. 1장의 제목은 사명자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BC 850년경입니다. 상당히 옛날이죠. 그런데 1절에서 3절은 사명자가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순종 잘하는데 요나는 왜 순종 못했을까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순종을 잘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 요나 동생입니까? 그런가 봐. 그 요나는 형입니다. 우리 형님 가는 길을 좀 보고 나하고 맞춰보시라. 얼마나 비슷한가 닮았는가? 3절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망쟁입니다. 도망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야만 갈 것이지. 응? 왜 도망가느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신앙 갈등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딴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핸드브레이크 밟아놓고 있어요. 꼼짝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두 개거든요. 발로 밟는 브레이크는 푹 브레이크야 푹. 발이 푸치든 발로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두 개요 발로 밟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쪽에는
완전한 브레이크는 잡아당기면요, 어? 이거 안전브레이크 하면 절대로 자동차 안 갑니다. 브레이크 두 개요. 예? 근데 우리 마음속에 피해계라는 선악가질이 박혀있어서 이게 발동되면요 곰짝달싹 안 합니다. 주님은 나는 나고 왜 나보고 자꾸 시킵니까? 귀찮게 숱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둬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요? 네? 명할 일인데 좋게 말해도 순종해야 되지 꼭 매를 맞고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요나서를 걸머지고 갈 곳이 있어요. 모스크바로 가야 되는데요. 가셔야죠? 그 모스크바 가서 아수르를 뒤집어 퍼야 돼요. 니누에를 뒤집어 퍼야 돼요. 아수르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그래서 마태 12장에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을 보고 안 해라 그래 자꾸. 예? 자식이 말이요. 아버지 보고 밥상에서 당신 누구요? 내가 네 애비다. 아닙니다. 아니나요? 그 밥을 먹어야 돼. 기사에 걸리고 자게. 응?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아서 길렀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느냐? 호로노무 자식으로나. 예?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런 자식 하나 없죠? 응? 응, 세상 자식 그래도 잘못생겨도 아빠, 아버지 하잖아. 응? 근데 우리 예수님 아버지, 응?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신데 응? 인간 자식들이 하나님 보고 당신이 아버지요? 당신이 귀신 아니야? 이렇게 한다. 그럼 그 자식을 쫓아내야 되거나 둬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AD 70년에 박살났어요. 마사다 결전에서 유대민족이 막 근자 몰려서 노마가 막 치고 돌리니까 막 맞아 죽으니까 막 최후로 몰린 곳을 마사다 성지라 했던 사람들은 참고객이 늘치는 걸 가지고 980명이 자살했어요. 야 우리 더럽게 노마에 가서 종살하기 싫다. 우리 죽자. 자살해요. 그래서 가장은 자기 가족을 죽이고 가장이 늦게 죽고 그래 마지막 전투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몇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네가 며칠 죽여라. 그래서 김신조 이 땅들도요 자기 자폭했지만은 울진 삼척에 공비들 와서 잠수함 타고 왔잖아요. 잠수함에 물이 다 걸렸다. 그래서 다 30명이 나와가지고 사고객에서 전부 신체가 됐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고 교육을 받아서 동상당들이. 응? 그게 로마 군대가 유다를 치고 들어올 때에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로마에 잡혀갈 수는 없다. 그게 시온사상이에요. 그때 AD 70년이요. 응? 예수님 오시고 70년 때 유대는 싹 떨어졌어요. 뭐 몇 명 남았겠어요. 외국에 도망간 사람 남았겠지. 그래서 진짜 유다 본 족속들은 시간 말라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성이 황폐될 줄 모르지.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러면 유다는 무너졌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속에 생각이 동방여서 해야 되냐 세상여서 해야 되냐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예요. 동방여서 아니면 세상여서요. 마귀 역사요. 두 가지입니다. 그 요나는 지금 자기 생명을 살려보려고 아까워서 니누에 가면 맞아 죽기 십상이야. 막 소문이 났고 깡패들 사는 세상인데 그 가면 하나님 전하면 당장 맞아 죽지. 그래서 목숨이 아까워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잘 됐다. 하나님이 나 살길 줬구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일을 버리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불렀겠지. 하나님 나저 도망가는데요 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고하는 것 같아서 네가 내 종이냐 마귀 종이냐. 근데 하나님 종이 맞는데요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안 했어요. 잠잤어요. 배 밑에서. 무슨 양심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일 안 하는데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시험에 빠지면 기도 안 합니다. 입이 쑥 나와서 돼지같이 입이 나오면 벌써 시험 빠진 거야. 입이 쏙 들어가야 되지. 원망 불평이 많어. 주님 일하기 싫어. 맞지 않어. 자기 생각이 맞지 않어.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제를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은 요나를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싸웁니다. 네가 도망가? 못 간다. 내가 대풍은 태풍이에요. 큰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못 가는 거예요. 바다 배는 풍랑이 나면 못 갑니다. 파손되기 쉽습니다.
태풍 불면요, 배가 많이 부서집니다. 항구에 들어와서 보호처에 와도요, 태풍이 막 땅까지 이 땅을 적시는데, 그 얼마나 5m 되는 뭐 10m 파도가 불어붙이면요, 배가 뭐, 지가 아무리 물 위에 떴다 해도, 물이 울어덮시면은 지가 가라앉히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태풍 불면은 바닷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 태풍이 불었는데, 이 요나 같은 배가 지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사람은 급하면은요 신을 불러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불신자들도요 신을 믿어요. 그게 희신이죠. 사람이 급하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또 믿는 사람들도, 미지근한 사람도요, 되게 아프면요, 못 견디면 항복합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 나도 그때 경험했거든요. 아, 시골에서 사는데 갑자기 막 토사 강단이 났어요. 밤에 병원 가는 거 심리를 가야 되는데, 막 창자가 끊어진 것 같아. 토사 강단은 식중독이거든요. 막 토고 쌓고, 막 배가 쓰리고 아프고,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 못 견디겠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잘못되게 다 생각이 나요. 아프면요. 다 토해있죠. 그러게 한 2시간 지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 안 아프면요, 또 잠자, 기도 안 하고. 그 인간은 참 못해서요. 편하면 잠자고, 아프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막 몸이 쑤시고 잠도 안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요나는 기도 못하고 도망가는 신사가 됐는데, 조금씩 창피당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짐은, 배짐을 막 받아 던지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물질 손해가 많아. 요나가 요 손에 많이 끼쳤어요. 막 겁을 줬어요. 이 배 탄 사람들이,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바다에 물건을 던졌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무슨 잠이요? 흑암의 잠이요. 남이야 죽든지 마든지 남아 살면 된다. 그 배 밑창에 짐짝 속에 들어가서 끼어서 잠잡니다. 그래 선장이 다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 중에 분명히 죄인이 있다. 제비 뽑자. 근데 하필로 요나에게 제비가 돌아갑니까? 재수 없다. 이거 세상 소리로 재수 없다. 아, 재수 있는 거지. 재수 왜 없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제비를 줬어요. 아간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여호사를 통해서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손대지 마라. 이 성의 물질에 손대지 말라. 응? 손대지 마. 그런데 아가네가 손대서 응? 외투, 요즘 말하면 밍크코드, 또 금덩어리,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해서, 딱 보고 없을때 살짝 해서 자기 침대 밑에 가서 감춰놨어. 응? 그만하고요. 그 파라서 떡상 올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봤단 말이야. 하나님 그걸 봤단 말이야. 아론의 도둑질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알샘을 치러 갔는데, 알샘은 성도 아닙니다. 조그맣습니다. 이건 마침 회장거리다. 그런데 이상하게 역전이 돼가지고 알샘이 이스라엘을 쳐서 36명이 전사를 했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뭐 잘못했습니까? 너 백성 속에 도둑놈이 한 놈이었다. 도둑놈 때문에 우리가 쳤습니까? 그렇다. 그 제비 뽑아봐라. 뽑으려고 아가리가 딱 들어. 야 임마, 이 실축해. 너 뭐 해서? 너 뭐 훔쳤냐? 예, 외투하고 금덩어리 훔쳤습니다. 그래, 아가리 마누라 불러오더라. 아들, 딸 불러오더라. 돌멩이로 때려죽여. 자식들이 우리 총애를 망하겠다고. 네? 그거 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지으면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지금 화를 당하는 겁니다. 단체가. 응? 단체가. 그 요나도, 요나 한 사람 죄 때문에 배 탄 사람 단체가 지금 환란에 빠졌습니다. 단체가. 응? 이게 다 교훈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잡혀왔습니다. 선장이 발로 찼어요. 임마, 너 누군데 이거 배가 할래나는데는 잠만 자는 거야. 그래, 부드러내서요.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인지 압니까? 응?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닿은지라. 우리 시골 살면 강이 있잖아요. 시골 강이 낙동강. 낙동강, 지보면의 낙동강.
근데 밤에, 겨울에 강이 얼어요. 배가, 얼으면 배가 못 나가요. 그 얼음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얼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중이요. 중도 이제 금방 된 중이 못 가르치면서 얼음 위로 지나가다가 한복판에 얼음이 숨으시요. 짜잔, 짠! 하거든요. 그때 중이요. 아이고, 하다니! 그래서 못 가르다 버렸다 캐. 급하면은 하다니 차다. 안 급하니 그럼 제주 그리고 무슨 뭐 알라신이 어떻고 무슨 뭐 부처가 어떡하죠? 급하면 하다니 차죠. 응? 근데 요나는 지금 안 급해. 잠잤어. 그래서 선장이 급해, 선장이. 선장이 급해가지고 원인이 있다, 이게 원인이. 결과라는 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땐 꿀뚝에 경계가 나느냐. 꿀뚝 여기 나죠. 부모님도 뭐 했어요? 밥에 먹었어. 어? 국물 됐어. 꿀뚝에 연결 나면 분명히 부엌이 불태웠다는 거야. 응? 그 일본 시대 때요. 응? 쌀을 다 뺏어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밥을 못 해먹어, 쌀이 없어. 근데 부자집은 쌀을 좀 쓱 해놨거든. 그래, 사람들 다 잘 때, 새벽에 이제 불태워서 밤은요. 연결 나면 사람들 한번 보여들어. 밥 먹으러. 그래요. 연결 나면 분명히 그 집에 불태웠다는 거야. 근데 요나의 배가 이렇게 파손되게 됐는데 원인을 찾으니까 요나가 죄인이라. 요나가 잡혀가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간등 승명을 대라.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인데 네가 제비를 당했는데 네가 무슨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니 때문에 고생해야 되느냐? 빨리 말하라. 고백하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때는 최고 국민, 1등, 요즘은 미국 사람이, 미국 영유권, 미국 사람, 미국 시민이 최고라 해요.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 최고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아브라함이가 갈대아 우리에 살았거든요. 유브라테스 강가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친구 삼고 이사를 시켜서 그 큰 강을 건너갔어요. 어디로? 가나안 복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강 건넌 그 이름을 붙여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히브리. 그래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 히브리 말. 그럼 헬라 말. 아람 말. 요즘은 한국말. 이 종말에는 한국말이 쓰여집니다. 옛날 히브리 말이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나도 봤는데 아 이거 못 배우게. 전부 전글자인데요. 전부 또 도지는데요. 응? 물론 배우면 배우겠지만은 힘들어. 근데 외국 사람은 한국말 그렇게 어렵답니다. 우리는 한국말 쉬운 거죠. 사실은 국문학교를 보면 어려워요. 정말 한글이 어렵습니다. 어? 띄어쓰기나 토받침이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배워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다가 손님이 났어. 그 손님 만나러 갔다고 보니까 성경의 글자가 틀린 거예요. 왜? 파리가 똥을 쌌어. 어?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볼 때는 항상 보다가 여름에 나갈 때는 덮으러 가나가요. 파리가 염치가 있습니까? 파리가 성경이 압니까? 밥상도 났는데. 그래서 밥상에는 밥상골을 덮어내요. 파리 먹지 못하니까. 파리는 염치도 없어요. 주인이 먼저 먹으라고 지금 그래, 뭐든 지가 먼저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최고 민족인데 사람들이 이야 높으신 분이 배 타구나. 근데 높아도 소용없어. 제지면 하나님들 편이게.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내가 지금은 죄를 짓고 잡혀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 말이야. 내가 선지자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어쩌려고 이런 큰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데 너 하나님 섬기는 종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네 마음대로 가느냐? 이게 우리 속에 박혀있는 고질적인 폐역, 본질입니다. 본질. 에베소 2장에 본질상 진도 자식이다. 그 아람의 선악과 질인데 이것은 아담 후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욕을 뽑는 것이 제일 창조입니다. 내가 진 죄를 씻는 것은 예수 피로 씻지만은 몸은 죽어야 됩니다. 선악과는 육체가 죽는 법이기 때문에 정령 죽을 할 때 창세기 2장 17절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가 몇 살에 죽었어요? 900년 하고도 30살. 그 1000년을 살 텐데 왜 70년 못 살았느냐? 선악과가 막았어요. 넌 못 간다. 딱 막. 그래서 죽었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성이 무가지. 무드셀라.
몇 살이요? 969세? 그 사람 몇 년 정도 천사 살아요? 31년? 우리 몇 살 살아요? 우리 천년 살잖아.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접붙여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땜질에 땜. 땜질 하면 데려갑니다. 예수 하나가 땜이 잘 돼야 돼. 땜이, 접목이 잘 돼야 돼. 딱 접붙으면요, 그게 더 튼튼해. 그 나무 접목한 거 아닌가 알아요. 그 접붙이 보면요, 더 통통하게 더 커져요. 그니까. 더 힘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힘이 없어도 예수님 힘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그 천국도 예수 이름으로 가지요. 율법으로나 내 행위로 못 갑니다. 뭐 불교에 가면 뭐 공을 드리고 목탁을 치고 잠을 안 자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극락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기입니다. 못 갑니다. 천하에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예수는 죄인이 믿는 거죠. 의인이 믿는 거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 안 믿어도 걱정 없습니다. 예? 근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안 믿으면 이제 심판받고, 믿으면 영생 얻고. 근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육체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를 살리려고 피로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사인데요. 요나사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정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럼 우리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표적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너희들 요나 알지? 예, 요나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지만은 요나가 하루길을 외칠 때에 다 금식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내가 보낸 요나인데 주인이 왔다. 대선지자가 왔다. 근데 너희는 나를 안 믿잖아. 그렇게 너 유대인들 독사새끼야. 니네 산다 더 지독해 악하다 이게. 왜 그래요? 마귀가 용이 유대 사람 속에 다 들어버렸어요. 왜? 이 유대인만 잡아먹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유대인 다 잡아먹어도 나는 역사를 할 수 있어. 나는 창조자거든. 또 다른 유다를 만들면 돼. 다른 이사를 만들.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수는 잘라버리고 안 되니까 동서에서 다시 불러가서 역적 이스라엘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은혜라. 율법은 끝났고 은혜로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 다 중생이라고 해. 알았어요? 중생천국. 유대인은 중생 못 받았어요. 그 유대인은 성탄절이 없어요. 유대인은 신약성경이 없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 그 뭐 하니 알아주면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기도해. 메시아 오세요. 나 왔다 갔는데. 아니 진짜 오세요. 거짓 말고요. 진짜 오세요. 아니야.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2010년이 내가 태어난 서기 기록이야. AD 기원이. 근데 유대인은 AD 쓰면서도요. 주인을 몰라요. 그런 바보가 됐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선생을 압니까? 선생을 발로 차고 두들피는데 그게 인간입니까? 옛날에 우리는 선생이 그린다도 발로 못 밟는데. 예? 사실 내가 이해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만나면 도망가고 막 겁이 나서 떨었죠. 어디 선생님 보고 막 이렇게 얼굴 듭니까? 선생 앞에 얼굴도 못 부끄러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교무실로 가면 오줌 싸고 가면 오줌 싸고 떨면서 떨면서 그러면 교무실에 막 엄청 무서운 것이라. 어? 선생님 다음에 선생님 교무실로 가면요 막 더더더 떨어요. 가본 별거 아닌데. 그렇게 겁쟁이들이요. 요즘 애들은요 선생 보고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중학생들이. 여선생 여선생 각자 못할 짓이라.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절대로 체벌하면 안 된다. 애들 때리면 안 된다. 그럼 애들이 이제 뭐 공부하는지 말든지 뭐 장난치든지 뭐 그래서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못하겠다.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일부에서는 아니다. 체벌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 원칙을 때려. 성경도 때리라고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꾸 먹을 것만 사지 말고요. 두근두근 잘못하면 종아리를 두들겨 펴야 돼. 초달아라. 초달아. 자문서에 초달아라 그랬어요. 그 요즘 엄마 아빠들은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거든 아니면 둘이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때리는데 그 애 버리는 거예요. 애를 제대로 사람 만들면요 두들겨 패야 된다니까요. 응? 명태 패듯이 막 두들겨 패서 사람 만들어야 돼. 하나님도 당신 백성들 막 두들겨 패 애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 400여 동안 막 꼬까댔어. 아수르 불러와 바벨을 불러와 이번에 러시아 불러다가 성전 방바닥은 3년 반 푹 삶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천년 끝에 가서 부활해서 무궁성에 데려가지만은 육체는 다 공상과 칼에 붙였다고. 그게 공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 던지라. 자,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해계입니다. 아, 내 때문에 당신도 손해 많이 봤다. 겁도 많이 먹었다. 내가 죽어야지. 나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구나.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육적인 재앙, 말 못하는 짐승이 죽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 한 10가지 기르는데 수의사가 와서 소에다 주사 한 방 딱 놓으니까 2분 만에 헉! 죽었습니다. 독주사야. 청산가리 같아. 그래서 멀쩡한 소가 죽어서 땅에 파묻힌다. 그 전염병이 무서워. 5km 이내는 둥글하게 그 여기 병이 들었다면 5km 안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병 안 들어도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병균이 더 못 가겠고. 그런데 안 돼요.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부산에서 타고 가요. 자동차가 모든 걸 되면 그 병균이 자동차 붙어간다고요. 그 자동차에 뭐 약을 뿌리셔도요. 병균이요. 자동차 밑에 속도가 숨어간 거예요. 그래, 장사 밑에 못 뿌리. 그렇게 뭐 못 막아요. 전국 다 퍼졌어, 지금. 이게 재앙이에요. 육적인 재앙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앞으로 어떨까요? 절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온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구장성과 덜 불러서 그래. 우리 재단에 책임이 있어요. 이 재단은 민족사리 재단인데 우리 민족이 몰라서 지금 세일을 몰라서 지금 앉았지만 우리가 너무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가지고 민족을 사랑한 마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다. 공산당 재앙도 재앙이지만요. 집에 소가 다 죽었다. 돼지가 다 죽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부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거 다 변상해줘야 돼요. 소 한 마리 얼마씩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다 퍼진 것 같아요. 제가 뉴스 들으면요. 또 여기 났다. 또 저기 났다. 뭐. 깜짝깜짝 놀랄 일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 때문에 이게 재앙이 왔다. 알았어요. 그 날 죽여라. 그 사형을 시켜라. 그 바다 던지면 아마 잔잔하기다. 바람에 잠잠하기다. 그래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 인지상정이 있잖아. 아무리 죄인이라도 죽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종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도망친다고 이방 사람이 하나님 종을 죽이신다 겁이 나서 살려보려고 노를 저어도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배는 꼼짝달싹 안 한다. 그러니까로 할 수 없이 죽이자.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또 그 선장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찾네요. 그러나 상황을 살펴보니 요나가 불순종해서 과거에 없던 이런 풍랑이 닥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던집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분명히 확실한 원인을 찾았죠. 원인을 제거하니 재앙이 그치더라. 그 우리 몸에도 이 악질, 선악과 악질이 들어서 이 세상에는 고통의 세상입니다. 불만, 불평의 세상, 제약의 세상, 니누웨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면은, 원인을 제거하면은 원죄를 뽑아버리면요. 다시는 재앙이 없는 천년시대 보는 것입니다. 원인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로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게 나가려면 아닙니다. 나가려면 왜 들어갔겠어요? 그게 선악과 맞는 분이 선악과를 뽑아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창조자께서 시험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뱀을 안 바라보면은 선악과가 안 먹을 게인데 뱀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여자가. 뱀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뱀은 사상을 잘라버리고 육자배기는 공상당 잘라버리고 마귀를 잘라버리고 이제 성경만 듣다 봐야 되는.
이 말씀 일거두고 지키면 원죄까지 뽑아준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일거두고 지키고 증강하시면 공중으로 육체가 올라간다. 그랬죠?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야, 히브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이 바다가 출렁출렁 하는데 요나를 집어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하다.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사 드렸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동방제사 일어나면요, 부신자들이요, 교회가 뭐야, 교회가 뭐 필요해? 하다가 공상당에 막 장만받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하면은 아침에 송장되면요, 신문이요, 전부 공상당 전멸 멸공 진리, 이게 이제 신문에 누시에 텔레비전 딱 틀면은 멸공 진리.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서 방송 가서 성가 불러야 돼.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다. 그게 이제 아침마다 나가야 돼. 그다음에 또 애국가 나가고. 이렇게 이제 태극기 들고 이 은빛 십자가 딱 두 개 들고 나가서 북진하는 역사.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두는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이 동방 역사가 보통 역사 아니요. 세상을 새롭게 신창조하는 역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의 종으로 불러놨으니 취직은 참 잘했는데 이 종로서 잘못한단 말이오. 피력 때문에 게을러가지고 깨를 부리고 아주 자진 깨를 부려. 하나님 볼 때 웃어.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연하가 이제 소선지인데 작은 선지인데 받아 던졌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연하는 죽은 목숨이죠. 그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연하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풍랑을 준비했죠. 물고기 준비했지요? 박나무 준비했지요? 벌레 준비했지요? 동풍 준비했지요? 다섯 가지가 준비했어. 이건 하나 쓸렸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간섭해요. 여러분 간섭해요. 뭐 잘못하면 쳐요. 이리 가라고. 그런 목자는 양을 기르기 때문에 막대기 들고 쳐요. 양은 목자 막대기 보면 겁냅니다. 소도요. 호차에 들면요. 슬금슬금 일합니다. 바깥 때도. 그 호차 나버리면요. 찌도 놓습니다. 소가 눈치가 빨라요. 어? 소가 이 구르마 끊는 소 있잖아요. 어? 구르마 끊는 소, 짐실은 구르마 끊는 그 만날 그 주인이 호차를 들어요. 안 가면 딱 이러면 차가고 그 주인이 딱 호차를 놓고 있으면요 소도 안 갑니다. 더 서십니다. 우리 예수님 목자 장인데 예? 이 목자들의 말 안 들어 목자 말 안 듣고 공상가 말 듣고 아담 같이 협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옥에 살려놔야 되겠죠. 후삼년 던져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큰 물고기,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이삭을 살려주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칼은 양의 목으로 돌아갔다. 양을 한 마리 준비했더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또 양이 어찌고 있었나. 하나님 양을 끌고 갔겠죠. 야, 네 제물로 가라. 제물로. 그래서 아브라함 제사 옆에다가 숯불 속에 불 딱, 그래서 양의 불이요, 이 굽어진 거는요, 그 칠기줄로 묶음 위해서 한번 딱 걸리면 못 가게, 그래서 양의 불이 굽어진 거예요. 만약에 양의 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양을 묶어놓겠어요? 몽환지 묶어놓겠어요? 그래서 양이 숯불에 걸렸는데, 잡아다가, 이삭 대신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래로.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일. 3일, 하루 이틀 3일, 낮 3일, 밤 3일, 3일 3야.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3일 3야. 자, 그럼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다 공매, 매 맞는 거, 매 맞는 건 상이 없어요. 잘못해 매 맞는 것은. 일하다가 매 맞으면, 전도하다가 물에 빠졌으면 뭐 왕거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다가 매 맞다 물에 빠져서 물고기 벗속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왕건이 아니고 이거는 매 맞는 헛수고라. 헛수고. 헛고생. 헛고생. 그래서 요나가 뭐 하겠어요. 이제 고기 벗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목적이 살아나오는 게 목적이죠. 그 살아나오려면 주인한테 빌어야 되죠. 빌어야 되죠. 급하니까. 그래서 잠을 자겠어요. 3일 체라기도야. 3일 3야 밤낮으로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거기서 뭐 음식이 있어요. 뭘 먹어. 그 숨을 쉬고 사는 게 이적이지. 포적이라요. 물고기가 크더면 위장도 큰가 봐. 거기 뭐 별게 다 막 사가서 젖산이 나와서 막 삭는데 어떻게 요나는 안 사갔을까? 요나는 뭐 철인가? 철이야? 왜 안 사가?
그것도 이적이죠. 이, 개 같은 거는요, 독수리 같은 건요, 위장 속에 산이, 저 산이 나는데, 산은 염산과 같습니다. 막, 탑니다. 근데 우리 사람 위장에도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많으면 위염이 생겨요. 그래서 음식 먹으면 저 산이 나서 이걸 주물럭 해서 삭혔는데, 근데 내 위장에, 내 몸에 위장은 그 산이 안 삭혀. 그게 참, 하나 창조성입니다. 개 같은 것도 개배당에 먹고 소배당에 먹으면 배당에다 삭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 밥통은 그대로 남아있거든. 안 삭거든. 그 독한 산이 남아도. 그게 하나의 창조성이라. 그럼 2장은요, 선지자의 헌신과 회개기도인데, 우리가 지금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이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우리 조상들 범죄한 거,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서 이 나라 선주가 만들고, 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도 요나를 니느웨 보낼 수 있는데 꼭 요나를 갈바가면서 요나의 편에 와서 네가 그래 내말 순종 안 하겠느냐? 어디 한번 싸워보자. 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요나야 그러면 안 되지. 야, 좋게 말할 때 니네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요? 근데 가만히 예? 다시서 배표를 사가지고 다시서 배를 탈때 그때만 다리를 탁 해서 배못 타겠네.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니가 그냥 싸워보자.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의 항복 받는 거예요. 요나가 끝까지 고집 부르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갈 테니까요. 그 진작 그러면 거기 뱃속에 가지 말고 바로 갈게 이제 왜이 돌아서 가려 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라요. 여러분 고집 부를 때 있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왜 하나님 가만히 또 처음부터 지혜 못 지켜 손을 다 치든 치마마 지안 지겠네. 그 죄안 지면 회개도 못하고 기도 못하면 손해잖아.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이하면 또 상이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니도 사람이지? 니나 닮았지? 너 중생 받았지? 인격적으로 해줄게. 강권으로 막 선풍이 돌아가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니 마음대로 해봐.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두드려 패가면 길들일 테. 그래서 인격적인 신이라는 게. 예? 마귀는 인격이 없어요. 마귀는 막 무차별, 막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 짓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는 거예요. 고맙지요? 응? 고맙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한 자리 예배도 할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고, 응? 사랑도 받고. 그 요나가 이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응?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기도가 올라가세요. 기도가 상달이 됐어. 응? 그래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요. 아, 내 기도가 이제 하나님 집에 들어갔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헛되고 거짓된 것을 숭상한다. 우상이죠? 우상이죠? 근데 우상들이 왜또 하나님을 또 성탄절 함께 우상들이 누구 하락해서? 기분 나쁘게 말이야. 왜 절간에서 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네 거냐? 그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응? 참, 살다 보니 100% 다 보겠네, 그쵸? 어떻게 중들이 염치도 없이, 석가모니라 축하하지, 왜 예수를 축하해? 예수가, 예수가 너가면 죽는다, 이제. 예수가 이제 부채 때릴 것을 같겠네. 그래서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게 우상숭배는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그게 경덕교의 담임 목사, 박종화 박사가 목사인데 박사예요. 학위 받았어. 그 사람이 WCC 앞장섰거든. 김상만 목사하고.
그 라오스 총에 띄워가지고 거기서 한국으로 끌어올렸고 가장 일만 한 사람이 박종환 목사예요. 그 사람이 해마다 절에 가는 거예요. 4월 초파이들 절에 앉았어. 그 중하고 웃으면서 아 이거 작은 집에 돼지부터 잘 먹고 좋네. 근데 동생아 형님 돼지고 좀 안 주노. 죽은 돼지고가 먹거든요. 절에는요 채소만 먹어. 고사리 먹고 응? 고사리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돌이 많이 생겨라. 그리고 고사리 많이 먹지 말고 돌 생긴다고요. 몸에, 우리 사람 몸에 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없어야 될 돌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 부추 많이 먹으면 돌 생깁니다. 예? 아, 내가 저번에 부추가 참 맛있어. 삶아서 비빔먹고 또 생걸로 쌈싸 먹어가지고 강원도가 부추가 많거든. 강원도 다닐 때. 막 일주일 부추 먹어. 그래서 총판에 콩판에 돌이 들었어요. 콩만한 것이요. 그 의사가 당신 부추 많이 먹었구만 그래요. 당신 수박 때문에 먹겠지. 아, 수박 부추 먹으면 돌 생긴대. 나 그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추를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그 콩팥에 돌 생겨서 돌 커지면요, 나 오줌 못 사면 죽다라 그렇게 돌 빼줘요. 그래서 한 1년 기사하게요. 나중에 찍어보니까 돌이 나가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 큰, 아니면 그 총 쏴야 돼요. 응? 체외 충격기라 해서 빵! 싸면요, 그 참 총도 이상처야. 총알 떠는데 콩팥에 땅 가지면요, 콩팥에 돌이 깨져. 그런 기계를 막 발명했고,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콩팥 터지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총소를 안 쏘고 총 안 쏘고 그래서 나갔어요. 진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자식이 많이 먹기만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뭐든지 음식은 골고루 조금씩 뭐든지 한 가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좀 잘못된 길을 가다가 3일 동안 죽을 고생하고 다시 이제 갱생이 된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또 죽었지. 요나도 죽었지. 나사로가 4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듯이 요나는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다시 와서 이제 3장에 갑니다. 근데 3장은 내일 아침에 봐야 되지. 지금 5시 20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우리 다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되지. 1장에서 왜 2장에 바다 속에 빠져서 고기 물 속에 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끝에 가서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가 사망 길을 갔잖아. 근데 다시 하나님 만나가지고 큰짐을 받으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탁 고기가 누가 미시미시하게 뭘 먹긴 뭔데 3일 다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소화불량 그래가지고 뭐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막 돌아다녔지. 나는 정말 잠수함 타고 구경 잘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경하면서 돌아다니 고통 받으면서 막 땀이 빡빡 났겠지. 얼마나 답답했기냐. 머리털 다 빠졌어 그냥. 대머리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아유 하나님 참 신통하시다.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잘 듣네. 응? 호랑이도 말씀 잘 듣죠. 사자도 말씀 잘 듣죠. 다니엘 5장에 다니엘 6장 사자가 버글버글 사자굴에 다니엘이가 들어갔어요. 응? 근데 사자가 굶주리 사자인데 사형장소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야 먹잇감 좋은 것 같다고 뜯어먹을 건데 주의 생물 중에 사자가 된 생물이 사자굴에 딱 나타나서 사자들 보고 야님들 예 이번에 내 종이 들어오는데 제보 엎드려서 물침대 만들어. 그래서 다니엘 들어가서 사자 엎드려 그 뜨구에서 하룻밤은 붕실등시 이리금 불과 저리고 잘 편하게 하룻밤 자고 나왔단 말이오. 근데 다니엘을 참수하는 간신배 총리들을 마누라 애새끼들 전부 잡아 던지니까요. 사자가요 사자들 생물이 야 예 이번에는 먹잇감이요 다 먹어 알았어요. 그래 다 뜯어먹었어. 그거 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킨다니까요. 잘못해도 괜찮어. 잘못 안 할 수가 없지. 잘못 안 하면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는 잘못해도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면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부흥회는 회개하라고 부흥회하는 거예요. 예? 회개가 복이에요. 회개 없는 복은 없어요. 회개 없이 세상 다 얻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이 땅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입을 여실 때 뭘 외쳤어요? 복 받아라! 팔복 받아라!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인데 너희 아주 가까이 왔잖아. 가까이. 같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를 천국을 안 믿어. 유인이 안 믿어. 그럼 우리 제일 먼 동방의 한국 사람이 아주 늦게 예수를 왕창 믿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군이 많아요. 그래서 육지의 토안이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정신이 아찔했지요. 아이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면 이제 양심이 있었는데 양심이 있는데 산장에서 이제 하루길 갑니다. 하루 길 한 70, 80일 가잖아요. 걸어가면서
니네가 나간다. 40일만 있으면 나간다. 그 말이잖아요. 40일 시한부 종말이다. 40일 있으면 니네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부심판한다 하니까요. 니네 사람 듣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려가지고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만 명을 내렸어요. 니네 사람 어쩌면 금식이다. 40일 시한부인데 살아서 못하느냐. 하나님께 구원 받아야지. 막 소도 풀도 안 주고 막 가축도 풀 안 주고 사람도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막 단식하고 막 우니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재앙을 걷어가서 용서하셨어. 근데 요나는요, 사람은 명공이 같이 니누에가 사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 거짓말쟁이요. 하나님 40일 이따가 만족해 놓고 니누에 사람 회개한 거 그렇게 나도 회개하더라 하지만 안 망했는데 그러니까 동산에 가서 하루만 전도하고는 안 하고는 앉아가지고 니누에 망하게 하루 이틀 10일 20일 30일 40일 지나고 안 망하거든. 하나님 할 말 있어요? 뭐 할 말 있어? 너 고기 배설 뭐 했냐? 살려줘봐 간다 했지? 예. 근데 입장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자체인데 하나님 안 죽이는데 나만 고생시켜 중학 끼워놓고 내가 샌드위치요? 어? 내가 샌드위치냐고. 왜 나만 고생시키냐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에 그다 가서 이제는 아, 딱 배속에서는 살려달라 해놓고 여서도 죽이려 간다. 그 사람이 다 뺀댕이 속같이 참 못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편에 만물보다 거지되게 사람의 마음을 아꼈어요. 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그래, 남이 사는 것부터 기분 나빠지도, 니네가 망하면 저는 시원하겠지. 네? 여러분들, 남이 사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아요? 사초에 땅 사는 게 좋아요? 땅 팔면 좋아요? 팔면 좋죠. 땅 팔고, 차 팔고, 집 팔면 속이 시원하다. 놀부의 마음. 놀부는 흥부가 부자라면 기분 나빠. 응? 그래서 집에 다리 관찰했더니, 박씨를 타가니 금이 나오니까 놀부가, 흥부가 부자가 됐어. 응? 형님, 대박 좀 빌어줘봐. 왜? 뭐 좀 되려고 이렇게. 그래, 형님이 대 밑에다가, 좋은 걸 다 꼬르라져서 그래. 그, 뭘, 이렇게, 누구를 금이 있기도, 야, 임마, 너 어디서 이렇게 금을 많이, 금이 막 쏟아졌지요. 대신, 제비가 다리가 불렸잖아요. 그걸 불쌍해서 묶어줬더니만은, 그, 박씨를 줘서 그러니까, 박을 심어들이 금이 나왔다고요. 그래, 잘 됐다. 멀쩡한 제비를 부자마자 다리를 뿌려가지고, 싸매줬더니 그 제비가 박씨를 불고 왔어. 근데, 박이 좀 났는데, 박을 심었는데, 박이 달렸는데, 다리게 도깨비가 나서, 넓은, 두들겨 뱉다리. 그런 참 좋은 얘기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은 남이 잘 되면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어디 가면 한쪽 마음 구석에서 시투한 것이 기분이 나빠지고 시그러 없었다 만든 속같이 시그러 그런 마음이 이 선악가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고부간에 며느리 시어머니 그런 관계가 아주 좀 나쁜 관계야. 우리 한국은 특별히 대가족 시대에서는요 서로 눈치 보고 살아 시식하면서 서로 잡아먹고 산다고요. 그 예수 믿으면 그게 좀 적어져요. 완전히 빠지진 않았어요. 예수 믿어도 뿌리는 남아있어요. 풀은 겉에 나온 것도 잘랐지만 뿌리는 겉에 남아있대.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세일 창조라니까. 그 세일이 최고죠. 예, 마지막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는 세일 창조다. 우리가 그 세일 창조에 불려왔으니까 제일 큰 복을 받았잖아요. 감사하셔야지.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해만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 섬을 받으리. 11조 정신자식을 바치십니다. 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들어보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약사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몇시 천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아사셀 양같이 무인지경 강야에 내다 던져버려서 우리 주님 얼마나 고독한 십자가 그 걸음을 걸어가셨나이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야곱을 살려주려고 아버지 진노를 주님이 몸소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아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약속대로 오순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부족이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서 새일의 교훈을 먹여주시고 새기를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의 제약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육체적으로 예수의 인격이 닮아져서 예수님 같이 영생 공감 우리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너무도 좁은 길이라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세상 길은 넓은 길이라서 지옥 가는 길이지만은 새 시대에 가는 길은 시온산 가는 길이라 너무도 협착해서 고난이 많습니다. 피탁이 많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잠시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도 주님 가신 길이니 같이 동행하여 주님 원하는 대로 순종 복종하고 연하같이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도 마지막에 저 소련에 들어가서 연하세를 외치고 하늘로 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주 같은 손길에 복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시간마다 말씀으로 하늘에서 복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다 복받는 안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